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리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그동안 사정이 있어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 큰일이다 생각하면서도 촬영은 할수 없고 답답한 메일을 보내다 최근 다이어리 협찬 제의를 받고 한참 고민한 끝에 영상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돌아오겠구나 싶기도 했고 때마침 다이어리 시즌이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이어리는 리운에서 만든 위클리와 데일리 다이어리입니다. 이쪽 두 권은 위클리, 이쪽 한 권은 데일리, 하루 한 페이지죠. 이렇게 총 3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색깔은 총 4가지였는데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다 다른 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위클리의 경우 내지가 두 가지 종이로 출시되었습니다. 이쪽은 모조지 120g, 이쪽은 한솔 플러스지 70g입니다. 내지 구성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이 종이에 있습니다. 만년필 사용자와 뒷비침이 싫은 분들을 위한 버전과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버전으로 나뉩니다. 커버 색상은 종이 상관없이 네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브릭 로즈, 민트 그레이, 머스타드, 여기에는 없지만 아이보리.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커버가 있습니다. 필기구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내지 구성을 먼저 보면 위클리 먼저 볼까요? 데일리는 잠깐 옆으로 밀어두고 위클리입니다. 커버 색상을 보고도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에 써 있는 문구를 보고 선택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화와 나만의 속도. 하드커버입니다. 이두 권의 차이점은 종이에 있습니다. 어떤 종이를 선택을 하든 앞에서 말했듯이 커버 색상은 네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어요. 똑같은 위클리이고 내지 구성이 똑같은데 이렇게 두께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종이 두께에 있습니다. 물론 종류도 다르지만 여기에 보면 모조지 120g, 한솔 플러스 미세 70g 두껍고 얇은 종이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똑같고 페이지 수가 같지만 이런 두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열어볼까요? 이게 간지라고 해야 할까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간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써 있네요. 이런 식으로. 사실 저도 받고 오늘 처음 펴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다 한글로 되어 있네요. 공휴일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맞춰져 있고, 지금 이 표시는 해당하는 주인 것 같습니다. 5월 다섯째 주. 이런 식으로. 예쁘네요.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가름끈도 있었는데, 가름끈 두 줄. 때로는 어떻게 선택이 된 건지 모를 그런 색상들을 추가를 하곤 하는데, 리운에서는 커버 색상과 맞추었네요. 그리고 가름끈 자체도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예쁘네요. 한솔 플러스 종이를 사용한 위클리도 한번 볼까요? 똑같이 간지 이 사이에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써 있고, 여기도 가름끈이 두 개. 민트 그레이 가름끈 색상은 초록색 계열의 가름끈 사용을 했습니다. 똑같이 수납 공간이 있어요. 페이지 구성은 똑같이 월간, 주간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됩니다. 2025년 나에게 보내는 응원과 위로. 하고 싶은 말 다이어리.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월간이 있네요. 여기에는 달력, 주요 행사를 쓸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고, 다음을 넘겨보면 상반기 계획. 여기도 다 한글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공휴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 작심 한 달. 여기에는 뭔가 프로젝트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쓸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쓸 수 있습니다. 월간. 여기 보면 전달 그리고 돌아오는 달 달력이 인쇄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성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스케줄을 잡는다든지 약속이죠. 약속 잡을 때 은근 유용한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리운 하고 싶은 말 다이어리에도 이 디자인이 적용되었네요. 좋네요. 월간 다음 주간이 쭉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다가 간지가 나오고 1월의 나에게 다음 달 표지 월간 주간이 이어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지나면 줄지와 무지로 구성된 프리노트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장. 맨 뒤에는 나의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찬가지로 한솔 플러스 만년필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위클리 버전의 다이어리도 보면 구성이 똑같네요.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비침의 차이가 보이실까요? 이쪽은 모조지 120g 뒷면에 인쇄된 달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솔 플러스 70g을 사용한 종이는 이렇게 넘기면 다음 페이지 인쇄된 숫자들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종이 두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호보니치 태초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나 숫자가 다 보입니다. 이건 두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볍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성을 한번 볼까요? 2025년 주요 행사, 여기 똑같이 상반기 계획, 하반기 계획, 프로젝트, 전달과 다음에 이어질 달, 달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 오, 우리나라 다이어리를 쓰면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월간 달력 다음 주간이 쭈루룩 이어지다가 2025년 12월 31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장이 나오고 똑같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밴드. 휴대용으로 쓰실 분들은 아무래도 고정 밴드가 있으면 가방에서 벌어질 일이 없어서 좋겠지요. 그리고 이 밴드는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필기구를 꽂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운에서 이 커버가 오염에 강한 그런 커버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아, 두근두근하네. 여기에 커피를 쏟는다 하면 오염에 강하다 하였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그러네.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오, 그렇구나. 민트색에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아주 흠뻑 토도독 떨어뜨렸는데 다시 한번 휴지로 닦아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좋네요. 오염에 강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볼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모조지 먼저 해볼까? 이렇게 하면 책갈피로 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타빌로 보스가 안 비치면 웬만한 형광펜은 다 견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스타빌로 형광펜이 극악합니다. 비침에 있어서는 극악합니다. 여기까지는 모조지 120g을 사용한 하고 싶은 말 다이어리였고 이번에는 만년필 유저들을 위한 하고 싶은 말 다이어리. 이 한솔 플러스 미색이라고 찾으면 한솔 뉴 플러스
라고 검색이 되실 텐데요. 한솔 뉴 플러스 종이와 이 한솔 플러스 종이가 같은 종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같은 종이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70g 종이 외에도 90, 80, 100g 종이가 있었는데 왜 70g을 사용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만년필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70g 종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모조지를 사용했던 하고 싶은 말 다이어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잉크를 써볼 예정입니다. 이래야 비교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말할 동안 데일리에도 볼펜 테스트를 먼저 해봅시다. 데일리 다이어리에도 마찬가지로 한솔 플러스 미색 70g이 사용되었습니다. 크기는 A4 사이즈 기준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A5 사이즈보다는 작습니다. A6 사이즈보다는 살짝 큽니다. A5 사이즈보다는 작고 A6, A6 사이즈보다는 큽니다.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 데일리 다이어리에는 맨 뒤에 12월 31일 이 칸에 한번 해볼게요. 위클리와 마찬가지로 하드커버입니다. 줄이 인쇄되어 있는데 줄이 잘 가려질지 궁금해지네요. 어떤 종이를 사용한 다이어리인지 위에 써 있으니까 헷갈리지는 않으시겠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모조지를 사용한 위클리의 경우에는 눈물 자국이 있네요. 눈물 자국은 있지만 가운데를 보면 그래도 꽤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년필의 경우에는 역시나 모조지이기 때문에 스며드는 비침이 발생합니다. 배긴다고 하죠. 중성펜의 경우 검은색 중성펜이랑 빨간색을 사용했는데 비침이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 요즘에 스탬프 많이 사용하시죠? 스탬프도 이 정도면 꽤 양호하게 비치지 않습니다. 이쪽은 만년필. 이번에는 만년필 용지. 자,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만년필 용지의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보면 눈물 자국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성펜의 경우에도 모조지와 차이점이 뭐냐? 여기 보면 잉크 스며드는 비침. 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이가 얇다 보니 볼펜 자국,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글씨 쓴 그대로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침이 발생합니다. 잉크가 스며드는 비침이 아니라 종이가 얇기 때문에 발생하는 앞면의 비침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조지에서는 스탬프를 찍었을 때 잉크가 거의 비치지 않았지만 이쪽에서는 잉크 비침이 있습니다. 스탬프 잉크 비침이.
그리고 만년필. 이쪽은 거의 들이붓다시피 했는데 뒤에를 보면 이 정도의 비침이 발생했습니다. 만년필에 잉크 충전을 하거나 딥펜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스며드는 비침이 거의 없지만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이가 얇기 때문에 앞에 쓴 글씨나 이런 형광펜 색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침이 있습니다. 잉크 스며드는 비침이 아니라 앞에 인쇄되어 있는 앞에 쓴 글씨가 어느 정도 비칩니다.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만년필 용지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조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가 사용하는 필기구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롯이 오늘 데일리 다이어리, 여러분들은 하루 한 페이지로 많이 알고 있는 이 다이어리는 만년필 용지가 사용된 한 가지 버전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한솔 플러스 미세 70g 용지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제가 A4 용지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이 A4 용지랑 보면 색깔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A4 용지는 확실히 하얗죠. 그리고 미세계의 경우에는 눈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얀색 종이 위에는 발색표를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 비율을 따져보니 일기장으로 선택하는 다이어리들이 대부분 다 미색 종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구성을 볼게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표지. 그리고 2025년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위클리에는 달력 밑에 줄이 있었지만 데일리에는 줄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계획, 하반기 계획, 간지가 나오고 1월 커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위클리와 마찬가지로 전달. 그리고 돌아오는 달, 달력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루 한 페이지가 이어집니다. 위클리에는 해당하는 주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데일리에는 해당하는 일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빨간색 줄이, 평일에는 고동색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한 번에 그어진 선이 아니라 작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거슬리거나 진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 다음, 다시 일이 쭉쭉쭉쭉쭉쭉 이어지다가, 간지가 나오고, 해당 월의 표지가 나오고, 월간 하루 한 페이지 쭉 이어지다가, 12월 31일이 끝나면, 프리노트가 있지 않고, 곧바로 나의 정보를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밴드가 있고, 가름끈 색상은, 고동색이랑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표지 색깔, 고동색은 이 라인 색깔입니다. 이런 세심함 굉장히 좋아합니다. 데일리 다이어리 구성은 여기까지. 위클리와 다른 점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쓸수 있는 아니면 트래커로 사용할 수 있는 작심 한 달이라는 페이지가 데일리에는 없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똑같은 종이를 사용했지만 아무래도 위클리보다 데일리가 조금 더 두껍지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루 한 페이지 다이어리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싶은 말 하루 한 페이지 다이어리와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다이어리. 두께 차이는 이 정도가 납니다.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두건 다 너무 예쁩니다. 이미 볼펜 테스트를 한번 끝냈는데 다시 해볼 예정입니다. 얼추
마른 것 같습니다. 데일리 다이어리는 볼펜 테스트를, 볼펜보다는 잉크 테스트를 두 번 했습니다. 잉크 테스트 뒷면 크기가 작아서 여러 페이지를 사용한 것 뿐이고 똑같이 눈물 자국이 없습니다. 스탬프 잉크는 비침이 있습니다. 볼펜, 중성펜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결과가 똑같죠. 눌림 자국은 있지만 비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년필 잉크 이 부분을 보면 만년필 사용자들을 위한 위클리와 데일리입니다. 같은 한솔 플러스 미색 70g 종이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많은 종이나 노트를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종이가 습기를 머금을 경우에 똑같은 잉크와 똑같은 만년필을 사용하더라도 이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비침 또한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습제랑 지퍼백이나 통에 같이 넣고 밀봉을 해준 다음 꺼냈으면 조금 더 나은 컨디션의 종이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비침이 나아집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잉크가 스며들었지만 제습제를 넣고 꺼낸 뒤에 했을 때는 잉크 스며듦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습제가 생기면 버리지 않고 노트 보관하는 서랍이나 상자에 같이 넣어두곤 합니다. 이걸 안 했네요. 이 줄 간격이 궁금하시죠? 이 줄 간격이 만년필용으로 나온 위클리와 데일리는 7mm, 모조제를 사용한 위클리는 6mm입니다. 이렇게 줄 간격을 다르게 한 이유는 테피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은 7mm로, 이쪽은 6mm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또 세심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영상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잘 끝나서 일 텐데 필기구 테스트한 페이지가 있는 지금의 이 다이어리를 나도 써보고 싶다 하시는 유치님들이 계실까요? 데일리 다이어리는 제가 너무 많은 페이지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버려서 새로 구입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 어우 5페이지나 썼네요. 이 두 권의 위클리는 테스트 페이지가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각 한 권씩 총 세 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제가 댓글을 각각 세 개 남기면 그 아래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클리라고 제가 댓글을 남기면 답글로 A라는 분이 1 이라고 남기면 그 다음 분이 2, 또 그 다음 분이 3, 4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해당하는 다이어리를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다이어리 소개였습니다. 이 뒤에 수많은 TMI가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일단 삭제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랜만인데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